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로시코리아의 현준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명이 로시코리아인데요. 그 로시가 LOSH의 약자예요. 그래서 Loneliness Stops Here의 줄임말인데요. 저희의 서비스를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에 계시는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고립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사명을 지었고요. 이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나씩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하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계속해서 세팅하고 운영하면서 겪었던 뭐 피벗의 과정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뭐 저희 창업 스토리까지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43만 명의 인구가 5060으로 위시되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 세대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갑자기 늘어난 여유 시간을 문화나 여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장에는 액티브 시니어의 시간과 소비를 점유할 만한 이런 최적화된 여가 콘텐츠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고객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단일화된 플랫폼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가 활동을 찾기 위한 과정을 직접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콘텐츠를 직접 찾는 과정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지관은 70대를 위한 콘텐츠가 전부이고, 그리고 문화센터는 40대를 위한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호회나 살롱 역시 2040세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액티브 시니어들은 쉽사리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문화와 여가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 활동을 찾지 못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는 이 시대가 주는 효용에서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가 큐레이션 플랫폼 시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구조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에게 적합한 취미, 문화, 여가와 관련된 활동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은 이 추천받은 정보를 그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옴니채널 형태로서의 플랫폼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기반으로 이5060 세대를 타겟으로 할수 있는 여가 콘텐츠를 배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 4개월 동안 저희가 1.3만 명의 고객에게 저희의 콘텐츠가 이렇게 도달이 되었고, 이 고객들 중에 2,500분 정도가 저희의 콘텐츠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구매한 다음에 직접 다양한 체험을 했던 기록을 저희가 하나씩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바로 이 지표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는 매출 트랜잭션을, 매출 볼륨을 은평구라는 단한 개구의 거점을 기반으로만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자신감을 갖고 지역 거점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가 활동을 추천하고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까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옴니채널 기반의 플랫폼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략한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세팅을 해서 현재까지 도달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숫자에서 저희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의 국가, 그리고 사회적 고립도가 두 번째로 높은 국가, 그리고 고령 인구로 가는 이런 추세가 OECD 가입국가 중에 가장 빠른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표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1인 가구 중에 독거 노인 가구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언론에서도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고, 저희도 사실 잘 체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은 되게 많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뭐 배우자의 사별의 이유도 있겠지만, 뭐 자녀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혹은 혼자 있는 삶을 선택하시는 비율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숫자가 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공공적인 서비스들은 경제적이나 육체적인 약자를 위한 서비스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중산층이나 혹은 이러한 수가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여유 활동을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아파트 정자에 가서 뭐 잡담을 나누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의 가장 큰 근원이 되고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니어의 외로움과 고립을 예방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서비스가 민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희는 창업 이후에 이런 관점을 갖고 하나씩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런칭한 서비스는 버킷리스트 함께하기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페이스북에 광고를 소액을 태우고 보니까 한 2주 정도에 100여 건의 서비스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뭐 한 4~5개월 동안 한 20여 건의 서비스를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비스 내용은 이랬습니다. 뭐 서핑 함께 배우기, 패러글라이딩 타기, 뭐 스포츠 댄스 배우기, 뭐 유명한 셰프와 함께 중식 요리 배우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함께 해드렸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 이거는 자식들이 원하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본인이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활동을 일회성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인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습니다. 즉 일상의 서비스로서의 연속성을 갖기 힘들고 무엇보다 시니어의 삶의 질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서비스를 저희는 계속해서 드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해서 런칭했던 것은 1:1 디지털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기획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을 저희가 좀 많이 써서 비즈니스를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등의 교육 사업과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B2C를 위한 랜딩 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문화센터와 B2B 채널도 확보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실제 런칭한 지 2주 만에 거의 100여 건 이상의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뭐 한 번, 두 번, 많게는 뭐 20번에서 30번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고객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과연 이 서비스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갖춘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고객들 대부분은 길찾기나 뭐 간단한 쇼핑의 기능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과 관심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호기심에 이러한 교육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사실 지난 뭐 5~6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않아도 삶을 사는데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저변의 인식이 저희한테는 더 큰 허들이었습니다. 역시 이 서비스도 저희가 외로움과 고립을 푸는데 주요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눈을 돌려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들 런칭을 해봤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에 노출이 되는 건 충분한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분들이 흥미로워할 과정이나 뭐 다양한 가격대 프로그램이 있다면 허들을 낮춰서 좀 여가 활동을 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뭐 복지관이나 뭐 문화센터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던 것들을 먼저 저희는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액티비티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붙여드리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밍글할 수 있게 모든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이 이제 매진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 중에 재구매율은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바이럴을 통해서 친구분들을 모셔오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가 얻은 레슨러는 결국 시니어 세대가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티가 접목된 오프라인 기반 활동에 여전히 그리고 매우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는 또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풀지 못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나 여가가 아닌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문제였는데요. 정말 보통 시니어들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그들이 집에서 보내는 삶의 행태에는 어떤 외로움과 고립이 있는지 저희 눈을 직접 목격하고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상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리는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저희는 런칭을 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동네 맥가이버와 같은 유의 서비스였었는데요. 뭐 인테리어의 수리, 뭐 가구 폐기, 뭐 청약 등의 민원 업무 대행, 구매 대행까지 정말 다양한 요청들을 소화했습니다. 거의 매달 50에서 70건 정도의 서비스를 꾸준히 소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리면서 느낀 건 어렵지 않은 문제를 정작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불편을 겪고 지내는 시니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자주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한테 정말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58년 개띠에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계층이 액티브 시니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역할은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여가, 문화, 생활 편의와 관련된 니즈를 개개인에 맞추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수많은 고객들이 얘기해준 공통적인 얘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달해 주신 얘기가 저희한테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큐레이션된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결국 삶의 각 상황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들이 있고 이 정보들이 올바르게 제공되어야 자주적으로 삶을 액티브하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것의 수단은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 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큐레이션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콘텐츠는 이런 텍스트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 여가 서비스, 이런 오프라인 액티비티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집에서 추천받은 이런 샴푸를 들고 이게 시니어 시내에서 되게 지금 핫한 샴푸임을 알리고 또 유사 집단에게 소개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문화나 여가 부분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함께 런칭하기도 하고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체험센터 상품을 재가공하여 셀링하는 이런 커머스적인 콘텐츠 테스트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저희한테는 선순환 사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매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또 어떤 이벤트와 콘텐츠가 있는지 여쭤보고 또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고 가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채널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확보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로 5060 여성들이 겪는 고민, 관심사, 여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유 시간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동년배들이 모이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보다 다양한 이런 액티비티로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한 소비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 수요도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 기회에도 포착하여서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링크가 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은 저희를 통해서 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여가나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설계하면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며 저희가 확신하기 시작한 건 이런 콘텐츠를 통해 시니어들의 자주적인 삶을 서포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큐레이션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각자의 여력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이런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세세하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홀로 계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식들이고 실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의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홀로 삶을 살게 되시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정말 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나셔서 저희 어머니는 문화활동, 여가활동, 취미활동, 장을 보거나 모든 것들을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요. 스스로 이것을 해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못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엄청 좌절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 고립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공공에서 푸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다양한 혜택과 공공에서 다양한 것들이 연결을 되려면 경제적이나
구체적인 약자의 포지셔닝이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냥 일반 중산층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러한 환경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서비스적인 걸로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좋은 미션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모이면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법인을 세팅한 다음에 일을 했습니다. 고객을 정의하고 전략을 짜고 숫자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이렇게 MVP를 한 달 만에 저희는 빠르게 세팅을 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만 앉아 있어서만요. 그런데 이 프로덕트를 알리기 위해서 이건 좀 스타트업스럽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 콘텐츠도 촬영하고 로고도 만들고 뭐 광고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창업 멤버는 각자 이렇게 각각의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를 셋업하고 안착시킨 경험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 분야나 뭐 그 산업에 어떠한 고객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빠르게 MVP를 내면서 시장과 고객 반응을 보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무식한 행동들의 연속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꼬박 두 달이 걸렸습니다. MVP를 런칭을 하고 실제 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건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뭐 2인용 자전거를 태우고 한강변을 1시간 동안 달려달라라는 서비스가 저희의 첫 결제 고객이었었는데요. 근데 실제 결과는 노쇼였습니다.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난 사실 그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경증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 걱정된다면서 뭐 퍼즐 놀이 등을 부탁한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죠. 그리고 아드님께서는 저한테 당신이 어머님께 뭐 5만 원 정도의 서비스 비용을 미리 들여놨으니 서비스 진행 잘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2시간 동안 퍼즐, 막 성경책 읽어드리기, 그리고 과일도 까드리고 정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할머님을 대하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비용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 하나와 비타오백 두 병을 주시면서 우리 자식이 나 생각해서 이거 신청한 거라서 내가 이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나 이런 서비스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식 돈이 여기에 쓰여지는 게 정말 싫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좀 이해해줘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물을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객은 시니어이지 자식이 될 수는 없구나.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이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만족도와 필요성이 높은 것을 서비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정말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을 봤습니다. 정확히 이 화면에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커리어를 통해서 기존까지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들 결국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업팀의 평균 연령대는 38세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니어의 일상도 직접 살아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달력이나 전단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니어들의 관심사를 모아놓고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희 타겟 고객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달력을 챙겨가시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저희를 소개하고 불편한 거나 필요한 것 등등을 여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저희 전단지도 이렇게 갖춰놓고 그리고 은평구의 10만 가구에 저희가 직접 전단지를 붙이는 일도 했습니다. 결국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처럼 제가 막 신고를 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정했고 풀고 싶은 미션도 정해놨는데 정말 고객이 그것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니어 고객은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모든 게 다 닫혀있다 보니 고객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나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운영 자금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운영 자금을 벌 수 있는 일들도 저희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 고객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희가 은평구에서 했던 이런 모든 행동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우리의 타겟 고객들에게는 익숙하고 친절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몇 달 며칠을
저희는 시니어들이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늙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라고 외치면서 다녔더니 진정성 있는 저희 모습에 그 누구보다 폐쇄성이 짙었던 우리의 고객들이 하나둘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한 명의 슈퍼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저희 서비스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로부터 반대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막 런칭했던 문화를 내려놓고 정말 여가와 문화 컨텐츠를 제안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많아진 슈퍼팬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조금씩 이런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시소로 모이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저희는 꿈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서비스명은 이제 시소인데요. 소중한 시니어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가 겪을 모습이 계속해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못다한 설명이 있으면 Q&A를 통해서 조금 더 마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